어 다행이다 나 아니라서. 어 진짜 아니라서. 아, 나만 아니면 되는 거네. 생각보다 다들 잘하시네. 아 그래? 근데 우리 나머지 하나 저는 아 수도 맞추기가 좀 수도가 또 이렇게 돌아와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되잖아. 얘기해줘. 아는 사람 말하면 돼. 다 같이 단체로? 우리 많은 사람 손들기 계속 몇 번째 이상 정민이가 뒤로 단체전 왜냐면 우리 다섯 명이 현실 내면은 맞추는 거야. 손 들어서 그래서 몇 문제 맞추면 몇 문제 이상 맞추면 돼. 아 그렇게 오타와. 야 내가 5에서 그래. 맞아 언니 5에서 5에서 그런 거야. 그래 언니가 짱이야. 고마워. 3단계로 갈게. 3단계 멕시코. 멕시코 시티. 오 맞아 수도 보는데. 아니 근데 큰 나라 밖에 몰라. 큰 나라도 몰라지. 4단계 갈게요. 4단계 나라는 체코. 정답. 정답. 5단계예요. 5단계. 5단계. 나라는 스페인. 하나. 6단계 문제. 나라 드릴게요. 브라질. 브라질이야. 정답. 야, 너 뭐야? 야, 너 지금 이미지 컨셉 정하는 거 아니지? 빙구에서 똑똑이로 뭐 이런 거. 아, 저는 원래 똑똑해요. 오. 살짝 아마 멍청한 척 하는 거. 디디. 7단계. 이집트. 하나. 카이로. 정답. 8단계 핀란드. 저요. 헬싱키. 어. 아. 정답. 오~ 자, 9단계 자메이카. 하나. 둘. 아. 루안다. 찬스. 아, 전원 찬스. 힌트 드릴게요. 세 글자. 세 글자고요. 세 글자예요. 앞 글자. 앞 글자. 아니 초성 하나 해주세요. 앞 글자 초성. 아니면 맨 뒷 글자 초성. 아니 중간 것도 괜찮아. 첫 글자가. 자메이카. 자메이카면 달리기를 자. 잘하는 나라야. 진짜. 하나. 와. 둘. 힘났네. 아. 셋. 힘불나. 넷. 킹스맨.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아 이거 아 잠깐만. 여덟. 킬. 잠깐만 타임. 킬. 그러면 킬. 킬. 이거 말고 다음 문제 먼저 받을게요. 제가 일시적. 거의 막무가내네. 아홉. 일시적이. 땡! 세 글자입니다. 키에르! 뭐예요? 야! 잘했습니다. 정답은 킹스턴이에요. 아~ 나 완전 킹스맨! 아, 킹스턴이야! 킹스맨이랑 킹스까지 왔잖아! 저희 11문제 있잖아요. 전 양아치예요. 어떻게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뭐 어떻게 기회 주실 거예요? 다섯 문제만. 1단계부터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기회를 주시려면 우리도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제작진의 룰인 것 같은데 얼렁뚱땅 넘어갈 건데 언니가 자꾸 얼렁뚱땅 안 넘어갈 스타일이야. 너 뭐 하는 거 집어가지고 줄 수 있는 게 뭐야?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고맙습니다. 은준아 경민이가 못 이럴 거야 지금. 기회를 하나 얻으란 말이야. 본부장님을 꼬셔. 네? 어. 어떻게 은주도 한번 뭐 보여드릴 거 많을 것 같은데? 네. 춤. 어 댄스 같은 거. 아니 성대모사 하나 굵고 짧게. 피카츄 성대모사 어떠세요? 어. 저 피카츄 댄스 할래요. 이거요? 웃지 마. 아니 웃지 마. 웃지 마. 우리 알아서 할게. 웃어진단 말이야. 다른 성대모사 없어요? 저 그것도 해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네. 김상민. 아, 했는데요. 뭐 어쨌는데 이런. 음성변조, 음성변조. 아니, 저기 BGM 제가 깔아드릴게요. 아, 네. 네.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제가 그래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저는 너무 억울해요. 그렇다면
나오는 목소리인데. 아니 이거 그거예요. 뭔지 알아. 그 검은색 이거 하고 하는 거니까 모자이크 제가 보자. 근데 나도 알지는 않은데. 하자. 네. 들으셨죠? 그냥 그렇대요. 아니에요. 언니. 언니 제작자 아니에요. 맞아. 너무 컸더라. 어떡하네. 이러지 마요, 언니. 다 기회를 얻은 걸로. 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드릴게요, 네네. 그러면. 1단계 문제입니다. 북한. 좋아. 좋아. 나는 왜 근데 당황스러워. 2단계 문제 드릴게요. 자, 2단계. 우리나라랑 이제 되게 친한 나라이기도 하죠. 베트남. 하노이. 네. 오, 뭔데? 3단계. 자, 3단계 문제 드릴게요. 3단계. 이스라엘. 하나. 예루살렘. 정답. 오, 문제들입니다. 불가리아. 불가리아? 스파이. 불가리아. 뭐지? 스피. 이렇게 그냥 제한 시간 무제한으로. 소피아. 받는 사람은요, 이것도 게임으로 정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한 명이 하시는 거고, 그 한 명 고를 게임은 36구로 할게요. 그러면은, 그러면 하지 말고, 39면은 이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안 할 거예요. 틀어주시고 제일 잘하는 섹시 댄스 하나 막 할게요. 아, 춤으로? 섹시 댄스요. 네. 쿵쿵따나 뭐 이런 것들 접해보지 않았던 게임들인데 어땠어요? 되게 계속 사전 공부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 옛날 예능 보면서 아 이런 게임이 있었구나. 근데 되게 뭐 그냥 끝말잇기인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저 게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승부욕도 발동하고 10만 원 아깝네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날게요. 안녕.